자, 계속해서 대아파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계획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답하기. 뭐, 의향 묻고 답하기라고 돼 있는데요. 같은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동의하기. 또는 뭐 반대, 부동의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nversation B부터 나옵니다. 자, 민호와 세나의 대화입니다. 1단계 끊을게 하고 해석하고 형광펜 예상하기 과정입니다. 네, 형광펜 좀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민호가 세나에게 얘기합니다. Kate and I are going to make hats for babies in Africa. 케이트와 내가 만들 계획이야, 모자를. 오케이.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모자를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누군지 파악해둬야 되겠죠. Hat? 모자라고? 그랬더니 케이트가 Yes, with the hat, the babies can stay warm. 그래서 그 모자를 사용해서 그 모자로 아기들이 뭐할수 있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민호가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hats can save their lives. 모자들이 구해줄 수 있어.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 그랬더니 세나의 반응이 Oh, I see. 네 설명 듣고 알겠어. 케이트의 말. Why don't we make hats together, 세나? 세나야, 우리 함께 모자를 만드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고 있죠. 그때 세나가 Okay, that's a good idea. 아, 좋아, 좋은 생각이야. Look, I made one. 봐봐,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랬더니 케이트가 칭찬하네요. You did a good job. 너 좋은 일을 했구나. The babies and their moms will love our hats. 아기들과 그들의 엄마들이 우리들의 모자를 엄청 사랑할 거야. Let's send them to the babies. 우리 그걸 보내자. 아기들에게. 자,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초등 때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모자 뜨기 하는 거, 이런 것들, 봉사활동으로 할 기회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R가 와야 되는 이유. 이렇게 I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M이 오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요거 당연히,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같은 것들. 예,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모자. 그래서, in Africa는 babies를 꾸며주고, for babies in Africa의 덩어리, for가 있어서 이렇게 덩어리 지어졌고요. 예, 모자.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모자를 만들 계획이다. 전치사 빈칸 문제. hat. 모자라고? yes. 윗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모자로 아기들이 can stay warm. ca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stay 뒤에 어떤 시. 그 다음에 stay 대신 쓸수 있는 단어. 얘 대신에 뭘쓸수 있는가. 오케이. 그리고 우리말 해석해 보면, 아기들이 따뜻하게, 마치 이 자리에 웜리가 와야 될것 같은데 해석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따뜻한 지낼 수 있다고는 한글로는 얘기 안 하죠. 이 자리에 왜 웜리가 오면 왜안 되는지라는 말은 stay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걸 하면 그때 당연히 웜리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우리말 해석은 그 모자로 아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처럼 해석할 수 있죠. 따뜻한은 웜이고 따뜻하게도 웜리인데 왜 웜리가 오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hats can save their lives. Okay.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their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얘는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So I see. I see 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I know 하고 비교하다 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이 자리에 I know가 오면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why don't we make? 저 제안하기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As together 쓰나 함께 모자를 만드는 게 어떻겠니?고요. 그래서 that's a good idea. 바꿔 쓸수 있는 표현과 그 다음에 대시 뭐 대시 왔는지.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인데 그것이 우리말로 풀어서 생각하면 뭐니까 영어로 어떻게 바꿔 쓸수 있겠죠. 이 자리에 that은 뭐 대신 왔는지. Look, I made on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I made it 하면 왜안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id a good job. 뭐 하기? 칭찬하기죠. 칭찬하기. 칭찬하는 표현들 중에 you did a good job 있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the babies and their moms will love. 무슨 시제다? 미래 시제인데 여기에는 왜 be going to do가 오면 이상한지. 이 자리에 be going to do가 왜안 쓰이고 조동사 will이 쓰였는지. 그 다음에 let's send. 우리 보내자란 뜻이고 제안하기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them이 뭐 대신 왔는지. to the babies. 전치사 빈칸. 이 자리에 for가 오는지, to가 오는지, of가 오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상했던 대 형광펜이 칠해졌나요? 자, 그래서 Kate and I am going to mak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나를 그려보면 Kate와 내가 만들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Kate and I는 앞만 길어봤자 we고 we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am이 아니고 아죠. We are going to make Kate와 나,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들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I 뒤라도 I am이 아니고 I are, Kate and I are going to make Kate와 나, 우리가 만들 계획이다. 자, 그 다음은 만들 계획이다라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are planning to가 있죠. are planning to mak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 하면 뭐 Kate and I를 we로 해서 설명할게요.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자, plan이 계획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we have a plan.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plan은 plan인데 뭐 하기 위한 계획? to make hats for babies in Africa.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We have a plan to make.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to make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되는 거냐면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만들기 위한 계획. 그래서 to 부정사가 가진 네 가지 뜻 중에서 세 번째 만들기 위한. 그래서 계획 플랜이 계획이란 명사의 뜻도 있다 했죠. 계획하다란 동사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계획, 계획은 계획인데 뭐할 계획, 뭐 하기 위한 계획, 만들기 위한 계획. We have a plan to make hats for babies in Africa 해도 같은 표현이고요. We are planning to make, we are going to make. 오케이. 그다음에 자, 요 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모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 통째로 Hats for babies in Africa. Hats for babies in Africa. 전치사 빈칸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bies in Africa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이니까 아프리카의 아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babies in Africa는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For African babies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We are going to make hats for African babies. 그래서 babies in Africa, 아프리카에 사는 아기들, 아프리카의 아기들 같은 의미 될수 있죠. For African babies, for babies in Africa. 전치사 빈칸 문제.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아기들은 African babies로 표현할 수도 있다. Korean babies는 babies in Korea 하고 비슷한 뜻이죠. 똑같진 않지만. 뭐, hats? 그래. 자, 위세 세 가지 뜻,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세 번째 뜻, 모자를 사용해서, 이런 뜻이죠. 모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모자로.
The babies can stay warm. 아기들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 먼저 이 부분 먼저 설명하면 The babies can be warm 하고 똑같은 뜻이죠, 결국. The babies can be warm. 아기들이 따뜻해질 수 있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똑같은 뜻이죠. 뭐, 이외에도 keep도 됩니다. keep warm 하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다겠죠. can keep warm, can be warm, can stay warm. 그러니까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야지 어찌 시 와서는 안 되겠죠. can be warm 하듯이 can stay warm이고 우리말 해석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뭐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해서 따뜻하게를 쓰면 안 됩니다. 부사 안 되고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 되듯이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stay 어떤, keep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니까 be warm 하고 같은 뜻이다 결국은. 따뜻하게 있다란 뜻이나 따뜻하게 stay 하다. can be warm, can stay warm, can keep warm. 그러니까 이 자리에 warmly 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an은 can you help me 할때 쓰는 요청 아니죠.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허락 아니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the babies 안만 길어봤자 해봤을 테니까 the babies are able to stay warm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can은 능력의 can이고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 with the has the babies are able to stay warm. 아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can은 능력의 can이니까 be able to다. 오케이. 그래서 can I help you 허락이었고요. 그때는 may I help you로 바꿔 쓸수 있고 could I help you로 바꿔 쓸수 있었고 can you help me는 요청이죠. can you help me는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로 바꿔 쓸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요청 아니고 허락 아니고 능력이니까 be able to다. 그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lives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save의 다양한 의미 save me 하면 목숨을 구하다 이 뜻이고요. save money 하면 돈을 저축하다 절약하다 그 다음에 save the file 파일을 저장하다. 컴퓨터 파일 같은 거 저장하다. 저장하다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스토어라 그랬고요. 이게 가게란 뜻도 있지만 스토어가 저장하다란 뜻도 있다. 이 중에서 목숨을 구한다란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또 life의 다양한 의미. life는 my life 하면 삶, 생활. 나의 삶, 나의 생활. my life. 그 다음에 여기에 life의 뜻, 생명, 목숨이라는 뜻도 있죠. 생명, 목숨. 뭐 반대말로는 death가 있겠죠. 이때는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체, 생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hats can save their lives. 그들의 삶, 생명을, 삶이 아니고 생명을 구해줄 수가 있다고요. their는 뭐 대신 왔냐면 the babies의 소유격이니까 save the babies 하고 apostrophe s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소유격 표현해야 되겠죠. hats can save the babies' lives. 아기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가 있다. 생명을 구해줄 수가 있다. Oh, I see. I see는 나 알겠다 라는 뜻이고, I know, 나 안다 라는 뜻인데, I see는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I know는 상대방의 설명해주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아는 거니까 I see 해야지. 오, 네가 얘기해줘서 알겠다란 뜻이지. 나 이미 알고 있었어란 뜻의 I know를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make hats together, 세나? 세나야, 우리 왜 함께 모자를 만들지 않는 거니?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제안하기. 왜 만들지 않는 거니? Why don't we make가 있었고요.
Why don't it make hats together? 하고 이때는 반드시 물음표죠. Why don't it make 제안하기. Why don't it make hats together? 그 다음에 마침표 동사 원형 make가 들어가는 경우 let's make가 있죠. Let's make hats together. 세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동사 원형 하나 더 해볼까요? 물음표 동사 원형은 우리 만들래? Shall we make가 있었죠. Shall we make hats together? 세나가 있겠고요. 오케이. 동사 원형 물음표 why don't we make? 동사 원형 물음표 shall we make? 동사 원형 마침표 let's make. 그 다음에 이제 making이 들어가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물음표고요. 그래서 How about이나 what about이 있죠. How about making hats together? What about making hats together?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제안하는 표현. 뭐 how about, what about 거의 똑같고 여긴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making hats together? 세나 물음표 할 수도 있겠죠. making 물음표면 how about making hats together? 세나. 오케이, okay, that's a good idea. 뭐 하기? 이거의 주요 표현인 동의하기죠. That's a good idea라는 표현은 이거는 뭐 that's right로 바꿔 쓰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냥 좋은 생각이다. 뭐 that's good 뭐 이런 되겠죠. That's a good idea고요. 그다음에 that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니까 it's a good idea도 되고요. 그러면 이건 인칭 대명사고 그것이니까 뭔가 대신 왔을 거고 풀어서 얘기하면 함께 모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hat이나 it은 뭐 대신 왔다? 함께 모자를 만드는 것, making 또는 to make hats together is a good idea 이 말이죠. To making hats together is a good idea. 함께 모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좋아. 함께 모자 만들자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to make hats together is a good idea. 해놓고 봐라, I made. 내가 만들었다. 자, 이 자리에 오고는 I made the hat입니까? I made a hat입니까? 자, 자신이 만든 첫 모자를 처음 소개하는 거니까 아까 나왔던 더가 아니죠. 더 hat이라면 이 자리에 it이 와야 되겠지만 이건 더 hat이 아니고 a hat이죠. a hat. I made the hat이 아니고 I made a hat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으로 바꿔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it이 안 되는 이유는 I made the hat이 아니고 I made a hat이니까 원으로 a hat이나 원이 들어갈 자리다. 이 자리에는 I made a hat이니까 그럼 이걸 암만 길어봤자 하면 이거는 원이다. 더 hat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것을 만들었다니까 it이 돼야 되겠지만 I made a hat이니까 원이 돼야 된다. 오케이, 칭찬하기. You did a good job. 잘했어. 뭐 이외에도 칭찬하는 표현에는 뭐 well done, 잘했어 이런 것도 있고요. 칭찬하기입니다. well done, 잘했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뭐 that's good 이런 것도 있겠죠. that's good, 그거 좋네. that's great. You did a good job. Well done. Good job. 이런 것도 있죠. 칭찬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e babies and their moms we love. 여기에는 해석이 일단 암만 길어봤자 they입니다. 그들이 will love 하고 있는데 여기에 are going to love를 쓰면 마치 계획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추측하는 미래 시제죠. 추측하는 미래 시제지 계획한 미래 시제가 아니죠. 좋아할 계획이다가 아니고 아 거의 한뭐100% 확신하는데 그렇죠. 거의 뭐100% 가깝게 좋아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 will이 어울린다. They will love. The babies and their moms we love. 아기들과 그 아기들의 엄마들이. 뭐, there는 계속해서 the babies. 대신 왔죠. 소유, the babies라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s 끝난 다음에 점만 찍어도 되고, s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잘못 설명했어. 이거 S 붙이면 안 됩니다. 점만 찍어야 됩니다. The babies and the babies' moms.
아까 전에도 잘못 설명했나? 다른 거랑 헷갈렸는데, 아, 여기 점 S는 없어야 돼. 어퍼스트로피만 점만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제안하고 있죠? Let's send. 우리 보내자. 댐은 더 해츠 대신 왔죠. 그 모자들을 to the babies 아기들에게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to를 고를 줄 알아야 되겠죠. Let's make the hat to the babies 그 모자들을 아기들에게 우리 보내자 제안하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물음표고 ing 형태라면 how about sending them to the babies 물음표. 그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물음표라면 두 가지 버전 Shall we send them to the babies? 물음표 또는 Why don't we send them to the babies? 물음표 Let's send them to the babi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뭐 미래에 대한 계획 비고잉도 설명했고 with 어떤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여 도구의 뜻이 도구를 사용하여란 뜻이고 stay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be 동사 플러스 형용사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절대로 부사가 와서는 안 된다. stay warmly가 아니고 stay warm이다. 뭐 save their lives, I see가 무슨 뜻이다? I see가 understand의 뜻이다. I understand. 네가 말해줘서 이해가 된다. see가 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다라는 understand의 뜻도 있다. Why don't we는 제안하는 거고 that's a good idea. Okay, 칭찬하기. You did a good job. Let's send them to the babies. 설명 안한거 하나도 없네요. 자,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자, 이 conversation B는 조심해야 되는 게몇 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냐면 세 명이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뭐 누가 무엇을 제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미노하고 세나하고 케이트가 있고 요렇게는 얘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호가 케이트와 나, 그러니까 민호와 케이트 얘기하는 거죠. 민호와 케이트는 뭐할 계획이다? 아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모자를 만들 계획을 이미 얘들 둘이는 계획을 세워놨어. 그걸 이제 세나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세나가 듣고 나서 모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케이트가 설명. 먼저 미노가 계획을 말했어. 이 얘들 둘이 가지고 있는 계획. We are going to make hats for babies in Africa. 그랬더니 hats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왜 만드는지 설명해. 그래서 그래 모자 맞아. With the hats, the babies can stay warm. 아기들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아프리카 더운 동네 아닙니까? 하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져요. 때문에 밤에 낮과 밤에 일교차라 그러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기들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추위 때문에 뭐 이렇게 얼어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병에 쉽게 걸리고 쉽게 잘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모자를 우리가 보내주고 있죠. 만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호가 이제 얘기하면 또 설명합니다. Hats can save their lives. 모자가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세나가 이 얘기를 쭉 듣고 이제 케이트가 With the hats, the babies can stay warm. The hats can save their lives 했더니 Oh, I see 라는 반응하죠. 니들이 얘기해줘서 알겠다. 그 다음에 또 케이트가 얘기합니다. Why don't we make the hats together, 세나? 그래서 같이 만들자고 얘가 제안합니다. 맞습니까? 너도 이제 내 설명 들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자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어떻게 돼? 했더니 뭐 세나의 반응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지. 오케이, that's a good idea. 좋아, 좋은 생각이야. 벌써 하나 만들었어. 얘손 되게 빠르네. 그때 케이트가 칭찬합니다. You did a good job. 너 잘했다. 그랬더니 민호도 뭐 더들겠죠. 그래서 the babies and their moms will love our hats. Let's send them to the babies. 그래서 좋아할 것이다. 우리 모자를 아기들에게 보내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민호와 세나는 모자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민호와 케이트가 만들 계획이었고 그거를 왜 만드는지 세나한테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같이 만들자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만들고 얘가
게이트 칭찬하고 또 얘가 이제 보내자고 제안하고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만들 계획이었고 누가 그 계획에 동참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만나 보겠습니다. Conversation B이고요. A conversation B. 아, N이 빠졌군요. 좀 발음이 이상하네. 좀 C-O-N Conversation. Conversation이 아니고요. 대화 B. 나 먼저 말하는 건 민호입니다. 민호가 무슨 얘기하냐? K2와 내가 만들 계획이다. 모자를.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여기전 치사 주의하고 여기전 치사 주의하라 했죠. 준비됐습니까? 계획 말하기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Kate and I are going to make 이렇게 시작하죠. Kate and I are going to make. Okay, make what? 무엇? Hatch. Hatch는 hatch인데 어떤 for babies in Africa. 전치사.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을 위한 모자를 만들 계획이야. 됐습니까? Kate and I are going to, we are, I am 하면 안 된다고 했죠. Be going to, be planning to. 또는 Kate and I have a plan to make hats. Have a plan to make hats. Are going to make hats. Are planning to make hats. 세 가지 미래 표현 가르쳐 드렸고요. 그랬더니 세나의 반응이 나올 차례죠. 세나의 반응은 단순하게 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케이트가 얘기할 차례죠. Hatch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 모자를 사용해서 아기들이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형용사 와야지 부사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했었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전치사도 빈칸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yes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with the hat. 어떻게? 그 모자로. How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조동사, 능력의 조동사 들어가죠. 그래서 the babies can stay warm. Yes. With the hats, the babies can stay warm. Stay war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민호가 말할 차례입니다. 민호가 무슨 말합니까? 그래서 모자들이 구할 수 있다.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발음 조심하라 그랬죠. 살다라고 발음하면 되고 생명들이라고 발음해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 모자들이 구해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hatch can save 나오죠. Hatch can save 무엇을? Their lives. Hats can save their lives. life의 복수형이고요. can save. hat 얘도 마찬가지 are able to네요. hatch are able to save. 요청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능력이죠. 구해줄 수가 있다. Hatch are able to save their lives. The babies' liv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케이트가 제안하기 말할 차례죠. 우리 만드는 게 어떻게 돼? 왜 우리는 만들지 않는 거지? 같이 이런 표현 나오죠. 아, 참. 세나의 반응. Oh, I see. 니들이 얘기해줘서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트가 제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we make hats together, Senna 하겠죠. Why don't we make hats together? Let's make hats together, Senna 마침표. 그다음에 shall we make hats together, Senna 물음표. 그다음에 마침표 버전은 let's make hats together, Senna. 그다음에 ing 물음표 버전은 how about making hats? What about making hats together, Senna가 있다고 했고요. 그럼 뭐 오케이. 세나의 반응이죠. 오케이 한 다음에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는 하나 만들었다. 봐라, 나는 하나 만들었다. 나올 차례죠. 그래서 오케이, that's a good idea. Look, I made it이다. I made one이다. I made one이고, I made a hat이다. 오케이. 그랬더니 케이트가 칭찬하죠. You did a good job. 너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나 케이트가 참, You did a good job. 잘했구나. 민호가 이제 뭘 한다. 미래에 거의 100% 확실한 추측을 조동사 위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 엄마들과 그들의, 아, 그 아기들과 그들의 엄마들이 사랑할 거다.
그 모자들을, 그 다음에 우리 그거를 보내자라고 제안하죠. 그것들을 보내자, 우리 그 아기들에게. 그래서 The babies and their moms will love our hats 나오죠. The babies and their moms will love our hats. Let's send them to the babies. Let's send the hats 대신 맞고, the hats 복수니까 목적격 them으로 받아야 되겠죠. Shall we send them to the babies? Why don't we send them to the babies? Let's send them to the babies. How about sending them to the babies? 제안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보겠습니다. 뭐, 계획목 보답하기라든지, 동의하기. 좋은 생각이다. 동의한다. 이런 게 들어있겠죠. 계획목 보답하는 거예요. 자, 거리 먼저 얘기합니다.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나는 오늘 오후에 탁구 칠 계획이야. Would you like to come, Andy? 너도 오고 싶니? 너도 오는 것을 원하니, Andy야? 현이 원투 없는데 왜 원한이라고 해석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죠. Would you like to come, Andy? 너도 오는 것을 원하니? I'd love to, but I can't. 버시 나왔으니까 거절하죠. 나 엄청 가고 싶은데, like보다 더 강력한 동사를 썼죠.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정도의 느낌이죠. I would like to 해도 되는 걸 like 대신에 love를 썼으니까 I really would like to 이 뜻이죠. I really would like to, but I can't. 예, 그랬더니 여자애가 Do you have other plans? 너 다른 계획 가지고 있니? Yes, 그래. 나 다른 계획 갖고 있어. I'm going to do volunteer work at the nursing home. 나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일을 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전부 다 계획목 보답하기였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했죠. 오케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여자의 계획이 오늘 오후에 피아노 연주를 할 계획이었으면 뭐가 또 얘기가 달라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come 해야 되고 to come 대신에 coming이 되는지 Would you like coming? 그러니까 오는 것을 원하니니까 오다를 오는 것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죠. To come이나 coming 하면 되는데 네.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I'd love to 뒤에 생략된 말 But I can't 뒤에 생략된 말 But이 왔으니까 앞뒤에 표정이 달라지죠. I'd love to, but I can't. But I can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But I can't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other plans? 오케이. 그래서 너는 다른 계획들을 너는 가지고 있니? Yes 뒤에 뭐 Do you have other plans라고 썼으니까 뭔가 생략된 거고요. 그다음에 I'm going to do 계획 말하기죠. Volunteer work란 단어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 하려고 하고 있고 요양원에서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at the nursing home 됐습니까? 아 그다음에 nursing이 1번이냐 2번이냐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생각해 두시고 그냥 생각할 시간 갖기 위해서 일시정지 하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탁구 칠 계획이다라는 표현을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라고 하고 있고, 바꿔 쓸수 있는 건 I am planning to play table tennis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줬죠.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무엇을 한 가지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넣어서 I have a plan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이렇게 해도 되겠죠. I have a plan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I am planning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I am going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계획 말하기고요. 오케이.
will 쓰는 것보다는 좀더 어떤 느낌이다? 계획 이미 되어 있던 느낌이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더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피아노 연주할 계획이었으면 I'm going to play the piano 했겠죠. 운동 종목 앞에는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인 경우에 더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오늘 오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come에서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원하는 것 묻기 Do you want하고 같다 했죠. Would like가 want라고 했죠. 근데 want로 묻는 말할 때는 want 속에 있던 do를 꺼내는 거고 Would like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니까 조동사만 앞으로 가서 Would you like Do you want to come이고요. 그 다음에 Would like는 그냥 like와는 달리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했죠. 왜냐하면 would like의 뜻이 want의 뜻이라 했으니까 Do you want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 뒤에 생략된 말도 볼까요? 너는 오고 싶냐? 뭐 하기 위해서? 탁구 치기 위하여 라는 말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면 탁구 치기 위하여 라는 형태는 to play table tennis겠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Andy? 오후에 탁구치기 위해서 너도 오는 것을 원하니? Andy 그랬더니 I'd like to play. 이거는 여기에 Would you like to come이니까 I'd like to come이겠죠. come이 해석에 따라서 가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했어. I'd like to come. 나 정말 가고 싶어. I'd는 뭐의 줄임말이다.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I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I would love to, like 보다 강력한 거 썼다 했죠. I really want to의 뜻이라 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come. 나 정말 가고 싶어. I'd love to come. 나 정말 가고 싶어. But 나왔죠. 그러나 I can't come. 나는 갈 수가 없다겠죠. Okay, can은 요청. 허락, 능력 중에서 I am not able to come이죠. 나는 갈 수가 없어. 아, 이거 참 능력이 아니네요. 허락이네요. 됐습니까? I may not이네요. But I may not. 나는 허락,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I may not. 이건 may not으로 바꿨죠. But I may not come. 나는 갈 수가 없어. I can't come. 갈 수가 없어. Do you have other plans? 너는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니? Yes, I do고요. Yes, I do는 대동사니까 Yes, I have other plans를 do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Yes, I have other plans. 또는 Yes, I have other plan 해도 되겠죠. Yes, I have other plans. 난 다른 계획 갖고 있어. 했고, 다른 계획 얘기합니다. I'm going to do. 하다라는 말 앞에 be going to가 왔으니까 할 계획이다. I have a plan to do. I am planning to do. I am going to do. 자원봉사 일, volunteer work. 어디에서? At the nursing home. 요양원에서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에 At the nursing home 챙기시고요. 자, nursing은 뭐다? 동명사죠. 왜냐하면 얘가 현재 분사라면 돌봐주고 있는 중인 집인데 집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돌봐주고 있는 집이요? 아니죠. 돌봐주는 것을 위한 집, 돌봐주기 위한 집이죠. 자, 널스의 뜻이 일단 기본적으로 돌보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케어하고 비슷한 뜻. 그럼 얘한테 ing 붙이면 돌봐주고 있는이 될 수도 있고, 돌보는 또는 돌보는 중이 될수 있고, 돌보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the nursing home은 바꿔 쓸수 있는 게 at the home for nursing 하고 갔죠. 그래서 돌봐주는 것을 위한 집이니까 얘는 동명사다. 돌봐주고 있는 집이 아니죠. 얘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얘가 돌봐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습니까? 돌봐주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집이란 뜻이니까 금방 길어봤자 it 의미로 얘기하면 돌봐주는 것을 위한 집 at the home for nursing at the nursing home.
자, 뭐 그렇게 됐고요.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애의 오늘 오후 계획이 나옵니다. 여자애는 뭐할 계획이다? 탁구질 계획이다. 여자애가 노양원에서 자원봉사할 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자애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떤 이름 모를 여자애가 오후에 뭐 다른 운동 종목 아닙니다. 뭐 테니스도 아니고 사커도 아니고 베이스볼도 아니고 발리볼도 아니고 배스켓볼도 아니고 테이블 테니스예요. 그래서 얘는 인도어에서 하겠죠. 인도어, 인사이드에서 하겠죠. 실내 스포츠인 탁구를 언제, 오늘 저녁도 아니고 오늘 밤도 아니고 오늘 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물었죠. 남자의 이름은 앤디였습니다. 앤디에게 너도 오고 싶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앤디는 같이 탁구 치고 싶긴 하지만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거절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의향 묻기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거절했으니까 여자애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 앤디는 다른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일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뭐, 플레이 더 테니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나 또는 더를 쓰면 안 된다. 뭐 어디 했던 얼씨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여자애입니다. 여자애가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나는 탁구 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죠. 난 탁구 칠 계획이야. 언제? 오늘 오후에라고 말한 다음에 너는 오는 것을 원하니? 앤디야. 의향 묻기 하고 있죠. 바라는 건 묻기. 너는 원하니? 오는 것을 앤디야 탁구 치러 오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준비됐죠? 그래서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관사 쓰면 안 되고요. 어나 더 쓰면 안 되고요.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언제?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Do you want? 대신에 Would you like to come, Andy? 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this afternoon. Would you like to come, Andy?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응은 나는 엄청 가고 싶어.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would like보다 더 강한 표현을 줄여서 쓰고 있죠. 축약형이라고 하죠. 축약형 써서. 그래서 앤디의 반응은 I'd love to but이죠. I'd love to but I can't come. I'd love to come but I can't come. 무척 가고 싶지만 그러나 I can't come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다른 계획 갖고 있니? 너는 가지고 있니? 다른 계획들을? 이라고 여자애가 묻고 있죠. 그래서 Do you have other plans? 라고 물어봤더니 앤디의 Do 반응은 you have other 그렇다. plans? 그렇죠. 그래서 반응은 그렇다. 나는 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양로원에서 전치사 뭐가 들어가는지 챙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yes, I'm going to do volunteer work. Where? At the nursing home. 여기에 더를 붙인 이유는 여자애도 알고 앤디도 아는 그 요양원에서기 때문에 너할나할그 더라는 뜻이죠. 너할나할 더죠. At the nursing home.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Before you listen. 글씨 안 보이는 게 맞네. 이렇게 좀 옮겨서 할까? 자, Before you listen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른 일 해야 돼서 시간이 없네요. 자. 계속해서 클래스 카드 8과 대화 파트, 뭐 단어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고요. 대화 파트 학습하시고,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도 이제 예습 복습 시작해 둬야 되겠죠. 8과 본문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